구감용은 아프리카 식물로 코덱스 식물에 속하는데요. 라틴어로는 코끼리의 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거북이 등껍질과 많이 닮아 구감용 또는 귀감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덱스 식물이란 독특한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코덱스 식물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코덱스란 줄기나 뿌리가 두꺼워져 비대해진 식물을 의미합니다. 원래의 명칭은 코디시폼 플랜트이며 코덱스란 두껍고 뚱뚱해진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하지만 편리하게 코덱스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건조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집을 부풀렸고 수분을 저장하는 저장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잎을 보기보다는 멋진 줄기나 뿌리를 관상하기 위해 키우는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두 번째 두 가지 종류.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구감용은 두 가지 종류로 디오스코레드 엘리판티페스와 디오스코레드 멕시카나 등이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엘리판티페스는 괴근이 둥근 모양으로 멕시카나에 비해 색이 옅고 줄기가 굵으며 잎이 작은 하트 모양입니다. 겨울에 크는 동형 다육이로 가을부터 봄까지 성장하며 여름에는 잎을 모두 떨구고 휴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멕시카나의 경우 괴근의 색상이 갈색으로 어두우며 납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줄기가 얇고 잎은 크기가 크며 길쭉한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판티페스와 반대로 여름에 크는 하형 다육이에 속하는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성장하며 겨울이 오기 전 늦가을에 잎이 누렇거나 검게 변하면서 떨어집니다. 이때에는 시든 줄기를 괴근으로부터 바짝 잘라내어 휴면을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물주기와 비료. 구감용은 보기와는 달리 물을 좋아하는 다육식물인데요. 다만 구감용이 잠을 자는 시기에는 물을 단수하시고 가끔 너무 말랐을 때 물 스프레이 정도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잎이 없어 증산작용도 안 되는 시기에 물을 주면 참으로 위험한데요. 성장기에는 일반 다육이와 같이 물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위에는 강한 편으로 겨울에도 성장하는 엘리판티페스의 경우 따뜻한 날을 골라 오전에 물을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하는 시기에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2에서 3주에 한 번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흠뻑 주시면 되는데요. 식물에게 물을 줄 때는 물줄기를 세게 하기보다는 약하고 부드럽게 하여 천천히 시간을 갖고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끝내기보다는 흙에 골고루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2에서 3번에 걸쳐 물을 뿌려주는 것이 식물에게 이로운데요. 비료는 새 잎이 나오는 시기에는 질소 성분이 높은 비료를 주는 것이 좋고 성장하는 시기에는 인과 칼슘 성분이 많은 비료가 좋습니다. 네 번째 번식하기. 구감용 자체는 수입이 금지되어 씨앗을 수입하거나 씨앗을 채집하여 실생으로 키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요. 구감용의 파종과 발화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토에 심어 싹이 나오기까지 항상 흙을 촉촉하게 관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크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생긴 모양새만 거북이를 닮은 것이 아니라 크는 속도도 이름에 걸맞게 느린 편인데요. 멕시카나는 자주색이 섞인 꽃을, 엘리판티페스는 노란 꽃을 피우는데 크기는 작지만 향기가 매우 좋습니다. 키우기 까다로울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상 재배도 쉬운 식물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 분갈이. 구감용의 분갈이는 휴면에서 깨어나기 전이며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인 9월 초가 가장 적당한데요. 모든 식물이 그렇듯 식물을 뽑으실 때에는 흙이 말라 있어야 뿌리가 다치거나 상처를 입지 않고 또 흙을 털어내기도 수월합니다. 구감용은 뿌리 내림이 매우 좋은데요. 아래로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으므로 화분은 적당히 깊은 것을 사용합니다. 흙은 배수가 잘 되는 다육이 흙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다육이 흙의 배합은 보통 상토 20%에 80%를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강모래, 마사토, 산야초, 펄라이트, 저곡토, 기타 등등으로 채워주면 좋습니다. 구감용의 뿌리는 많이 다듬지 마시고 그대로 심으시거나 고사된 뿌리와 잔뿌리만 제거하고 심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뿌리를 다듬지 않았다면 즉시 물을 주어도 되지만 뿌리에 상처가 생겼다면 일주일 정도 기다린 후에 물을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전에 비해 다육이 값이 하락세에 있는데요. 이럴 때 구감용을 키워보신다면 색다른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여겨집니다.